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이펙트에서 있는 기능 중에 표현식,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란 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 버전에선 표현식이고요. 영문 버전에선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하고, 익스프레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령 애프터이펙트에서 키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뭐 반복적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값을 무작위로 이렇게 출력을 한다던가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키프레임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번거로운데, 물론 표현을 할수 있지만 번거로운데, 익스프레션을 이제 단한 줄? 뭐 한두 줄이면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알면 편하죠. 굉장히 편하고 그런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간단한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사각 박스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키프레임 딱두 개만 찍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잠시만요. 지금 값이 에러가 났네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인 거죠. 이런 걸 물론 키프레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계속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값을 막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해당 레이어를 보시면은 포지션에는 키프레임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키프레임 없죠, 포지션에. 요 위에 있는 건 지금 슬라이드 컨트롤이라고 다른 건데, 아무튼 이후에 설명할 거고요. 익스프레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한 거죠. 그 알면 알수록 더 이제 많은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와,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약간의 응용, 뭐 요것도 굉장히 간단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설명을 할게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요 키프레임이 적용 가능한 속성에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속성에만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적용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요 각각 속성 명칭을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 메뉴 애니메이션 Add Expression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되죠? 단축키는 Alt Shift 뭐, 예, 이게 뭐죠? 등식? 등식 부호네요. 요 해당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 Alt Shift 등식. 예,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그, 속성 앞에 있는 요 스톱워치 있죠? 요 시계 모양의 아이콘을 그냥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익스프레션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죠, 바로.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을 없앨 때는 Alt 누르고 해당 스톱워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없애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속성의 값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표현식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트랜스폼의 포지션 자신이죠.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그냥 원래 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을 지워도 되지만은 안 지우고 원래 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속성값 밑에 이제 네 개의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enable expression입니다. 얘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그러니까 속성의 값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건데 wiggle expression이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값을 무작위로 표현해주고 포지션에 이제 적용을 해주면은 위치 값이 무작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다니겠죠. 램프 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 간단하게 위그를 설명을 하고 가자면은, 값을 무작위로 표현한다고 해드렸고요. 이 안에 이제 제가 값을 두 개를 입력을 했는데, 첫 번째 값은, 얘가 이제 값이, 뭐라고 해야 되냐, 초당 이제 값이 얼마큼 이렇게 출력이 될지를 나타내네요. 얘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3으로 입력을 하면은 1초에 값을 3번 출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죠. 진동하는 횟수. 그럼 좀 더 이제 값이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겠죠, 움직임이. 얘를 10으로 입력을 하면 더 빨라질 테고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초당 이제 진동하는 횟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값은 그 범위입니다.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작아지면은 그만큼 움직이는 범위가 작아지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0에서 10까지의 값을 무작위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500으로 하면은 그만큼 넓어질 거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값에서 무작위로 값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640에 뭐 1을 더할 수도 있고 1을 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요. 뭐 500을 더할 수도 있고 500을 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작위로. 예, 그런 게 있고, 얘를 이제 먼저 보여드린 거는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속성 명칭을 선택을 하시면은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시면요, 경로라고 해야 되나? 예, 그 경로가 이제 이렇게 프리뷰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 지금 표시가 안 되죠. 얘가 움직이긴 하는데 표시가 안 되는데, 이 두 번째 버튼 Show Post Expression Graph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값이 표시가 되고요. 좀 작게 할게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그래프 에디터에서도 똑같이 표시가 돼요. 얘를 체크해제 하면은 원래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얘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랜덤한 값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죠. 이런 버튼이 있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위글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값을 표현을 하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요걸 이제
본인이 원할 때, 그러니까 가령 2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3초에서부터 계속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펙트 창에 보시면요, 익스프레션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요 이펙트들이 있죠. 각각 뭐 3D 포인트, 앵글, 체크박스, 컬러, 레이어, 포인트, 슬라이더 컨트롤이 있는데, 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값을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요. 먼저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슬라이드 컨트롤을 솔리드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펙트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값은 있는데 이렇게 값이 변한데, 레이어에 특별히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값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값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컬러를 하면은 이렇게 흰색 컬러 값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요 해당 익스프레션에서 지금 얘가 움직일 때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은 그 범위 얘를 안 움직이게 하려면은 범위를 0으로 축소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진동하는 범위가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아무튼 이 값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얘를 세 번째 버튼인 익스프레션 픽 윗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 해가지고 요 슬라이더 값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위글의 두 번째 값을 지금 여기서 참조해오겠다는 겁니다. 요 표현식은. 그러면 지금 슬라이더 값이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얘를 값을 올려주면은 움직일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키프레임을 주면 되겠죠. 2초까지는 0이고, 그 다음에 3초에서는 500. 이렇게 하면 이제 2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2초부터 3초까지 서서히 올라가고 이제 3초에서부터 계속 그 값을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진동 횟수에다가 요 값을 줘도 되겠죠? 0이면은 진동을 안할 테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픽 윗과 그리고 익스프레션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버튼은 이제 익스프레션 랭귀지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현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이 다 약간 모여져 있는 거죠. 모아져 있는 건데 보시면은 각각 뭐 수식도 있고 이렇게 값을 랜덤하게 표현하는 무작위로 표현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에 관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뭐 속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고요. 가령 이렇게 좌측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치면은 여기다 그대로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하고요. Alt 눌러서 적용을 하면은 그냥 얘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익스프레션 랭귀지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프로퍼티에 가면은, 루프 관련된, 그러니까, 반복적인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 쓰는 애들을 표현해 준게 있어요. 루프 인, 루프 아웃,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를
이 중에서 루프아웃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타입이 사이클로 돼 있죠. 얘 같은 경우 계속 한쪽으로만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근데 요 값을 핀폼으로 바꾸면요. 바꿔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좌측으로 갔다, 다시 우측으로 갔다, 좌측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죠. 응용?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 레이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카메라에 관련된 것도 있고, 라이트, 뭐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뭐 간단한 것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령 위글 같은 거, 이렇게 루프아웃 같은 것들이요. 어도비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표현식 도움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예제가 있는 사이트 링크도 있고 여기 설명도 있죠. 기본적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도움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뭐 동영상 강좌 링크 들어가시면은 뭐 동영상 강좌 비디오 강좌도 있고 뭐 관련 문서도 있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AEnswer라고 포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뭐 익스프레션이나 스크립트 관련된 뭐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강좌도 있으니까요. 물론 다 영어지만은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갖다 쓰면 되겠죠. 좋아요. 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무료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새는 한글 강좌들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등지에 등등 이렇게 익스프레션에 대한 강좌들을 해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